요 대봉감 나무입니다. 키는 많이 안 큽니다. 좀 나지막하게 키웁니다. 중간에는 잘라버리고요. 좀 낮게 키웁니다. 근데 이게 지금 가지에 비해서는 대봉이 지금 많이 왔어요. 안 그러면 다 부러지거든요. 요런 거는 한 두 개씩만 다르면 됩니다. 요 지금 두 개 붙어있잖아요. 한 개만 달아도 되고요. 요도 가지에 비해서는 지금 많거든요. 그럼 요거는 한 개만 달아도 됩니다. 요 한 개 달고 요 한 개 달고. 여기 지금 가지, 여기 저까지 세 개 있거든요. 그러면 한 개 달으면 됩니다. 나중 되면 이거 부러져 버려요. 부러져 뿐만 열매를 수확 못 합니다. 여기도 지금 다섯 개나 달려있어요. 제 가에는 무게 많이 나가잖아요. 여기도 무게 나가거든요. 여기 중간 자르면 한 두 개만 달면 됩니다. 여기도 한번 볼까요? 요거 새순이거든요. 새순인데, 요것도 지금 한 개만 달면 됩니다. 한 개만. 여기도 한 두 개만 달면 되고요. 이건 좀 세션 치고 굵죠. 여기 지금 네 개 달렸거든요. 네 개 달렸는데 요 하나 자르고요. 요 두 개만 달면 되거든요. 여기도 한 개 달고요. 바깥쪽에가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. 그런 무게 많이 나가는 쪽에가 잘라버리고요. 그래야지 이거 가지가 안 부러지거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주고요. 여기도 순이 네 개나 붙어있어요. 네 개 같으면 이것도 많아요. 이것도 여기 하나 자르고, 이거 이제 두 개만 붙으면 됩니다. 바글바글 합니다. 여기도 지금 많고요. 여기 두 개만 달면 될 것 같아요. 이쪽에도 한번 네 개나 다섯 개는 붙었네. 이게 이 하나 자르고요, 이 하나 자르고요, 두 개만 달면 됩니다. 그래도 수확 많이 합니다. 이건 한 개 달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한 개 달고요. 여기 지금 다섯 개 붙어있네요. 요 한 개 달고, 요 한 개, 요 자르고요. 세 개만 달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세 개 붙었거든요. 세 개 붙은 여기 따르고 두 개 달면 돼요. 여기 네 개는 붙었네요. 그러면 요 하나 하고요, 요 잘라고 두 개 달면 될 것 같아요. 요 다섯 개는 한 개, 두 개, 세 개는 다섯 개는 요 끝에 그 자르고 요 자르고요. 요 두 개 달면 됩니다. 원래 너무 많이 달아 놓으면은 또 내년에 이게 한번 네 다섯 개 달면 부러져 버리거든요. 그럼 이게 가지가 좀 커야 내년에 또 수확을 더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무리하게 많이 달면 안 돼요. 욕심부리 뿐이면은 내년에 수확할 게 훨씬 적습니다. 지금 거의 한 반 정도는 제가 거의 다 속과 내는 것 같아요. 대봉나무 같은 경우는 뭐 텃밭 하신 분들은 거의 뭐 주말 농장이나 그죠 판매 안 하실 분들은 농약 소득을 거의 뭐 살충제 있잖아요. 거의 한 달에 한 번 해주면 좋고요. 적응 안 되면 뭐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. 그래도 그러면 거의 뭐 집에 물건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. 저 오늘은 간단하게 대봉 그 적과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또 이쪽 옆에 있는 나무도 가볼까 봐요. 여기도 보면 많이 달렸거든요. 요것도 좀 따주고요. 여기도 지금 바글바글합니다. 이것도 따줘야 되고요. 이것도 따줘야 되고. 여기 좀 있는 가지 네 개는 붙었어요. 요거는 한 개만, 두 개만 달면 됩니다. 이거 지금 가지 부러질라 가죠. 이게 지금 이거 다 해놓으면 나중에 가지 부러져 버립니다. 저 아까 전에 이거 내가 잘라냈거든요. 좀 잘라줘야 됩니다. 요것도 보면은 세 개씩 하자. 두 개만 달아도 되고요. 여기 지금 네 개 붙어 있거든요. 두 개 달면 됩니다. 두 개. 요거 따고, 요거 두 개. 지금 여기도 지금 요 가지 가는데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 냈죠. 이러면 다 부러집니다. 요거 하고, 요거 두 개 달고요. 요쪽에도 두 개 달고. 이 정도만 달면 됩니다. 이거 잘라주고요.
요 네 개잖아요. 요거 두 개, 두 개 잘라줘, 요거. 요런 데도 많아요. 요것도 한 개, 요게 한 개. 저쪽 나무 가볼까요? 여기도 뭐 위에 여기 많았거든요. 요것도 잘라야 되고요. 여기 네 개부터 있거든요. 자르고, 자르고 두 개 닮아야 되고. 여기도 지금 다섯 개네. 여기 지금 한 개, 두 개, 세 개, 다섯 개죠. 자르고, 자르고 두 개, 두 개만 닮으면 됩니다. 여기 두 개 닮으면 되고. 여기도 지금 엄청 많아요. 여기도 네 개 붙었는 거 지금 공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요 공간 다 붙어 있잖아요. 여기 잘라주고 여기 잘라주면 요 공간하고 요 공간하고 충분히 확보가 되잖아요. 공간을 띄우는 게 좋아요. 여기 네 개거든요. 요거 하고 요거 잘라주면 요 두 개 붙어 두 개 떨어졌죠. 요만큼 자르고 요거 한 겹 많이 닮는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. 많이 닮으면 가지 다 버려졌구만. 이거 만약에 이거 많이 닮으면 가지 뚝 뿌려졌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수확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. 여기 지금 많고 여기도 많아요. 농약 소독 살충제 주면 됩니다. 살충제 주면 제일 좋아요. 그냥 농약 빨아가지고 그 대봉에 소독한다 하고요. 살충제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요. 한 달에 두 번까지 할 필요 없어요. 한 두 달에 한 번 해도 되고요. 집에 먹는 거는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은 다 그 농사 짓는 분, 사람들이 다 알아서 소독합니다. 이제 뭐, 텃밭 하시는 분들, 이제 집에 소독 안 하고 최대한 먹으실 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독하면 충분합니다. 두 달에 한 번 해도 되고요. 오늘 제가 간단하게 대봉 접근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나중에 상황 봐가지고 또 빠진 데 있으면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면 가지가 안 부러집니다. 가지가 많이 달으면 가지가 또 부러져요. 가지 완전 부러져 버리면 수확할 게 이게 많이 달잖아요. 이게 부러져 버립니다. 부러져 보면은 결국에는 내년에 수확할 것도 없고요. 그 뭐든지 너무 욕심 부리면은 결국에 손해입니다. 얘도 뭐 다섯 개나 했죠, 이거. 이거 같은 게 한 두, 딱, 한 두 개만 닮으면, 요 한 개 달고요. 같은 가지거든요. 요 밑에 있거든요. 그러면은 두 개만 닮으면 됩니다. 여긴 한 개 달고요. 아이고, 뭐 나무가 많아가지고. 여기서 또 잘라야 돼. 여기는 두 개만 두고 자르면 될 것 같아요. 아이고, 많습니다. 여기 뭐 계속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네 개 붙었죠. 요 가 제일 가위가 부러지시니까 요 자르고요. 중간에가 자르고 여러분 요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. 예,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고요. 제가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.